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아카데미에서 한국 배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21 제74회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2022 아카데미 시상식 4개 부분 후보에 빛나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의 한국 배우 3인방, 박유림, 진대연, 안휘태가 오는 27일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각색, 국제 장편 영화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중 장편 영화상 수상은 확실시되며 작품상과 각색상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배우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과 함께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 작품에서 진대현은 연극 제작자 진대현을, 박유림은 진대현의 아내이자 연극 배우 이윤아를, 안희태 역시 연극 배우 류종일을 맡으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유림은 수화 연기로 영화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대목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